오늘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2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하락장 예상하면서 Y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KT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G이니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저 PBR주 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중 증시가 이제 뭐 GDP 수정치가 예비 대비해서 하향 조정되거나 다 이제 그 PC에 대한 경쟁감 때문에 하락을 출발하고 여전히 하락 결국 이제 그 상승 전환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들에 대한 상향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PC 경계감까지 앞서서 하락을 했지만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김세용 그 금융위 그 부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그 기업 PBR 관련된 IR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았다랍니다. 어저께 이제 그런 영향을 시장이 좀 받았던 것 보여지고요. 금융주라든가 이런 저 PBR 종목들이 배당락으로 하락 출발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그 주주하는 미달 기업들에 대한 퇴출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반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금감원장이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구차 방안에 대한 언급을 인해서 저 PBR 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차 같은 경우를 이제 외국인들은 뭐 주가 상승과 하락이 여부 없이 꾸준하게 좀 계속 사왔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은 재료 같습니다.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런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H뱅 시장 관련해서 확대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좀 강세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슈 이런 것도 나왔고 또 리튬 가격 바닥 전망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앨범한 CEO가 수요가 2030년까지 3배 증가할 거고 올해 리튬 가격 하락 없다 그러면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특히 중국 탄산 리튬부터 해서 수산 리튬까지 좀 강하게 올라와서 어제도 이제 좀 최근 리튬주들이 강세였던 것들이 리튬주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이차전지 쪽에 재료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도 많다 보니 코스닥 강했다가 이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코스닥 좀 밀리고 코스피의 그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그 미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지금 그 이차전지 쪽에서는 나름의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시장 확대 기대감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그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간에서도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달리 좀 나름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차별화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바닥에 있는 가운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 배당락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세미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상승 반전을 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안정화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쌍바닥 찍고 추세 반전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등 그리고 미래 나노텍 등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비나 후공정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수를 앞서고 PC 지수나 다양한 지수를 앞두고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가 되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나 지금 와서는 이제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세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간과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저 PBR 장세에서 소외되었던 이제 중소형주 순환매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로이가 양호하면서 연초 수익률이 좀 낮은 업종, 뭐 건강관리 업종이나 반도체 IT 하드웨어 업종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이제 저 PBR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흐름이 끊긴 건 아니고요. 한 5월까지는 조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없지만 외국인들의 지지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장입니다. 네, 일단 큰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또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저 PBR 장세 소외가 됐었던 중소형주 쓰나미에 대비해서 좀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좀 심상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그 1월 23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매수를 하면서 어제까지 131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35만 주, 어제만 어제도 굉장히 많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 기관들이 쌍꺼리를 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회사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싶고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최근에 그 투자를 많이 하면서 캐시카우로 역할하고 있는 구동 포토코 쪽도 지금 그 공장 투자 승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구동 포토코 폴란드랑 멕시코 이 공장 투자 승인을 했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제 착공해가지고 2025년도 5월에 이제 가동에 돌입을 할 거고 멕시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1공장, 2공장까지 하면 멕시코는 연 250만 대의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이런 국내랑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이렇게 이제 구동 모터코의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2030년까지 뭐 700만 대 생산 판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제 그 포스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기대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앞으로는 그 친환경 종합 회사로 바꾸겠다,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서만 올해 이제 한 1조 293억 좀 투자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 밸류체인 쪽에서 지속적 확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고, 회사 가치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3배 늘린 한 2030년까지 23조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일본의 종합 상사보다는 다소 밸류에이션이 20% 이상 좀 높은 편이지만은 거기와 달리 이제 어쨌든 2차전지라든가 에너지 쪽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쪽에서의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 에너지 부분 쪽에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은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네, 저는 Y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신생주 대부분의 패턴을 보시게 된다면 큰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많이 이제 초반에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 요자형을 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일명 바가지 패턴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바가지 패턴을 지금 많이 보여줬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로스 상승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 시점이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 모델도 자체 모델 플랫폼이 있고 공동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 연구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평균 매출을 이제 35억 원 내고 있는 매출이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로 기술 이전한 건수가 3건이나 있고 12종의 이제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항체 신약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아크로솔리밥이라는 그러한 이제 항체에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성공하게 된다면 큰 주가 상승 그리고 큰 회사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Y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